지난 시간에 그 여기다 따로 써놓을까요? 팔천성 반야경 이렇게까지 정밀하게 알고 싶지 않으셨을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팔천성에서 우리가 25,000성 반야경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발전했는지 그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초기 불교죠. 초기 불교 그리고 부파 불교. 초기는요, 부처님 당시 가르침을 말하고 부파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500년 내려오면서 형성된 여러 부파가 찢어졌어요. 뭐 상자부.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상자부죠. 그래서 지금 소승불교라고 하지 말고 상자부 불교로 해달라 그러는데 그것도 원래 상자부도 부파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이제 세력이 강성한 거지. 많은 부파들이 있었습니다. 대중부라고 또 있었고. 상자부랑 반대하는. 상자가 이제 윗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라한들 중심의 불교고, 이 대중부는 좀 더 이렇게 열린 계율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좀 열어놓고 돌을 닦자 해가지고, 그게 이제 대승불교의 기원이 됐다 이런 설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관적으로는 저희를 이거를 다 해서 대승불교에서는 이 둘을 그냥 소승불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승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르게 불러드릴 수도 있는데 그냥 일단 이 팔천성 반야경부터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었죠.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죠. 소승에 반대한다. 우린 대승이다. 그럼 소승은 뭐냐? 그 소승을 반대한다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가지 않았나요? 소승은 반야를 얻지 못했다. 반야 이제 바라밀이죠. 구체적으로 하면. 반야 바라밀 얻지 못했기 때문에 방편, 선교. 방편의 그 탁월한 솜씨를 얻지 못했다. 이 두 개를 다 하면 뭐죠? 육바라밀이죠. 반야바라밀과 나머지 다섯 바라밀. 대표적으로는요. 방편이라고 하는 거는 아는 것과 하는 것. 선정이나 지계나 보시나 인욕이나 정지는 다 하는 거예요. 반야는 아는 거고요. 그래서 아는 거랑 하는 거를 구분해가지고 반야바라밀과 방편바라밀 이럽니다. 반야 방편이 쌍으로 닦이면 그게 뭐죠? 육바라밀 잘한다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얘기하는 일지보살이죠. 그래서 일지보살이 왜 일지냐? 절대적 보리심을 얻었다. 일지는 절대적 보리심을 제대로 알았다. 절대적 보리심이 뭐냐? 공이다. 근데 공은 반야도 공을 알지 않냐? 팔천성 반야경에서 뭐라고 했냐? 반야바라밀은 뭐죠? 예, 마음법이 공한 줄 아는 거라고 그랬죠. 그 차이가 뭐였죠? 그래서 대학원 수업 듣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막 필기가 여기 곧 다 채울 것 같은데 아무 생각 없이 저 쓰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왔어요. 강의 준비를 제가 잘 안 합니다. 신상할 때만 좀 준비하고 이거 지난주에 한 거네? 그러면 저도 연구할 게 많거든요. 또 다른 연구하다가 와가지고 이제 또 오기 전에 집중적으로 한번 봅니다. 뭔 얘기 드릴지. 그러면 또 이상한 것들이 막 머리에 떠올라요. 그래서 끝도 없이 떠오르는데 자 오늘 아주 떠오르는 게 이건데요.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공과 공. 뭔 차이였을까요? 지난 시간 들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반야바라밀도 공 깨닫는 거였어요. 마음법이 공하다. 일지보살도 마음법이 공한 그거. 하여튼 저기 법의 공을 깨닫는 겁니다. 반야바라밀도 마음법이 공하다. 마음법 중에 대표가 뭐였죠? 오온이요. 오온이 공하더라. 이게 반야바라밀 선언이었죠. 반야바라밀 선언을 했습니다. 오온이 공한 줄 알아야 방편이 나온다. 여기서 방편은 뭐냐? 그 전에 그러면 그 초기 불교, 소승 불교에서도 다 있었죠. 보시해라, 지계해라, 인욕해라. 그게 바라밀이다. 이런 말은 다 있었는데 이 양반들은 반야바라밀 몰랐다라고 선언해버린 게 부처님이 몰랐다까지는 아니죠. 부처님은 방편을 쓰셨다는 거고 소승불교만 공부한 사람들은 반야바라밀을 못 얻었다라고 봤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풀어야 이제 경이 재밌습니다. 이해가 되고 여러분 공부가 느실 거예요. 왜 반야바라밀을 몰랐다고 했느냐. 대승에서는 오로지 반야하면 법공입니다. 법공. 한마디로 한 법공입니다. 마음법이 공하다는 소리. 여러분 반야신경 기억하시면 돼요. 대승 선언문에 뭐 해당되는 그런 글입니다. 반야신경이 뭘 주장했네? 처음부터 오온이 공하더라.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색이 만법 중에 물질이죠. 물질, 색깔을 의미하는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더라. 색이 본래 공이요. 공은 색으로 작용하더라. 자, 요게 이해가 안 되면 반야바라밀을 못 얻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초기 불교, 소승 불교 한 분들은 이거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냥 그분들이 공부한 건 오온이라는 게 무상하더라. 괴롭더라. 내 것이 아니더라. 이거 공부한 양반들이거든요. 그게 아공이라고 그래요. 그게 아공. 오온을 나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고정된 내가, 영원한 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오온이 난데, 오온을 분석해 봤더니 오온이 무상하고 고고 무하니까, 나라는 놈이 무상하더라 하는 의미로 아공 사상이 있었습니다. 아공까지는 깨쳤어요. 이게 법공이랑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아공은 궁극적 깨달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소승불교 최고의 깨달음, 무상고 무아를 대승불교에서는 궁극의 깨달음이라고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보죠. 그러니까 아예 반야바라밀을 못 얻었다 정도로까지 폄하해 버리는 거예요. 요거는 법공 들어가는 기초 단계 가르침이지, 법공을 알아야지 안 거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문제의식을. 대승불교는 이 정도 치열한 문제의식에서 나옵니다. 내가 공하다 정도 아는 걸로는 자기 괴로운 문제는 풀수 있다. 왜? 내가 무상하고 내가 괴롭고 내가 실체가 없다는 걸 매일매일 명상하면서 곱씹으면 사는데 아집, 욕심이 줄죠. 아공은 뭘 깨트리는 거냐? 내가 공하다는 사상은 아집을 깨트립니다. 자, 그런데 마음법이 공하다는 사상은 뭘 깨트리느냐? 지난 시간에 한거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법집을 깨트리는 겁니다. 법에 대한 집착. 이쪽은 나에 대한 집착을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위하는 너가 뭐냐 이거죠. 나, 영원한 내가 있는 것처럼, 고정된 내가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한다고 하는데, 뭔 나를 위하는가 하고 들여다보면요.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떤 오감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오온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게. 그 오온이란 것들이 속성이 뭐예요? 무상고 무아예요. 여기까지 깨닫고, 내가 공하더라. 고정된 내가 없더라.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공은 두 가지. 기억하세요? 나라고 하는 게 무상하다라 의미의 아공. 여기서 공은 무상하다를 의미할 수 있고요. 공을 없다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초기 불교엔 다 쓰여요. 공이 헛되다, 무상하다는 의미로도 쓰이고, 진짜 없다는 의미로도 쓰여요. 그때는 뭐냐면, 내가 없다가 아니에요. 난 있어요. 부처님도 내가 있고, 나 이제 윤회 끝났다 하고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겠어요? 고정된 내가 없더라 이거죠. 영원불멸한 내가 없더라. 이거를 참나가 없다고 부처님이 하셨네라고 이해하면 땡입니다. 왜냐하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참나는 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나는 참나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고정된 나, 영원한 나라고 하는 어떤 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인간이 꿈꾸는 막연하게 에고 차원에서 우리가 꿈꾸는 나는 영원한 어떤 존재일 거야 라는 고 영원한 내가 없다는 거지, 진정한 참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요 차이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지금 부처님이 참나 없다고 그랬어. 왜 이게 인도말로 아트만이 공하다거든요. 아트만이 공하다고 했잖아. 그럼 아트만 참나 아니야? 니네들이 말한? 아니, 아트만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요. 이때 아트만은 뭐겠어요?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내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나를 말해요. 고정된 에고. 자, 이건 참나가 아닙니다. 에고예요. 에고인데 어떤 영원한 에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걸깬 거예요. 왜? 석가모니는 그것만 훈련시켰어요. 너 호흡을 들여다봐. 호흡이 무상하더냐 안 무상하더냐. 호흡만 바라보고 있으면 호흡 무상합니다. 괴로워요. 호흡이. 들이쉬고 좀 쉬고 싶어도 내쉬어야 되고 내쉬면 또 들이쉬어야 되고. 거기에 무슨 실체가 있어요. 계속 변할 뿐이지. 계속 변할 뿐이지 고정된 실체가 없더라. 나를 구성하는 호흡에도, 몸뚱이에도, 생각에도, 감정에도, 어디에도 고정된 실체가 없더라. 따라서 나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아, 공. 자, 이거를 이것도 저희는 이것도 반야로 봅니다.
저희는 이것도 반야바라밀이라고 봅니다. 학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대승불교분들은요, 좀 짰어요. 이것도 안 쳐줘요. 법공 모르면 안 돼. 법공 모르면 왜 그러냐? 법공을 모르면 바라밀을 못 해. 그러니까 초기 불교나 소승 불교에서도 바라밀이긴 했지만 이제 바라밀의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초기 불교에서 바라밀은요, 보시지게 인욕을 내가 남한테 자꾸 베풀어요. 남한테 인욕을 해줘. 남이 날 괴롭혀도 참아줘요. 그것도 열심히 정진을 해봐요. 그러면 그게 꼭 참나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만약에 열반의 도구가 되면 바라밀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 공덕이 쌓여서 열반에 이르게 됐으면 그 열반하기 위해 닦았던 모든 공덕들이 바라밀이 돼요. 이게 초기 불교식 관점입니다. 석가모니가 말씀하신 바라밀, 십바라밀까지 등장해요. 초기 경전에. 근데 그건 그렇게 읽어줘야 돼요. 좋은 덕목들 정도였는데 대승에 오면 바라밀이 뭐라고요? 이 바라밀은요, 마음법이 공한 줄 아는 상태에서 나오는 보시. 마음법이 공한 줄 아는 상태에서, 즉 참나의 관점에서 참나의 지혜로 마음법을 꿰뚫어 보면서 베푸는 게 보시 바라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밀의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 따라서 초기 불교 때 이미 다 바라밀 있었는데 이 개념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면서 대승에서는 바라밀 하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해줘요. 반야바라밀을 얻어야 된다. 마음법이 공한 줄 깨뜨려 보지 못하고 하는 모든 보시 지게 인욕은 유의공덕밖에 안 된다. 무량공덕은 절대 안 된다. 에고로 한 거는 아집으로 한 거고 법집으로 한 거는 제대로 된 바라밀이 아니다. 그래서 아라한들만 해도 아집을 깨뜨리기 때문에 꽤 바라밀을 실천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만도 법집을 못 깼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바라밀이 아니라고 봐버리는 거. 그 차이 아시겠죠? 석가모니는 안 그러셨는데 아라한들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석가모니를 따라야지 아라한 따를 수는 없다. 이게 대승입니다. 그럼 나도 석가모니처럼 제대로 석가모니께서는 바라밀을 제대로 알고 닦으셨다. 근데 아라한들식으로는 절대 바라밀을 못 닦는다. 우리는 이제 아라한을 넘어서서 부처님의 경지로 나아갈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래서 이미 견성했지만 아라한의 경지를 견성만으로도 넘어섰지만 반야바라밀만으로도 넘어섰지만 육바라밀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앞으로 세세생생 무한하게 윤회를 할 거다. 그러니까 아라한은 윤회를 떠나는 걸 최고로 알았는데 그럼 윤회를 떠나버리면 부처님과 같은 공덕은 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승은 우리는 아라한보다 이미 더 투철히 반야를 얻어서 견성했지만 현상계를 조금 더 버리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중생을 버리지 않고 중생의 리더가 돼서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이 땅에 불국토를 만들겠다. 우주 전체를 장엄하게 만들겠다. 이제 이런 식 원을 세우는 그 근거가 다 법공이에요. 마음법이 공하다는 걸 몰라버리면요. 무상고 무아야의 현상계만 계속 곱씹으면 우리는 아직 버리기 위해서 무상고 무아를 만들어내는 이 오원의 세계를 버리고 열반으로 탈출해야 끝나요. 그 외엔 답이 없습니다. 아공만 공부해가지고는 다른 답이 없어요. 그래서 법공사상이 나왔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소승들을 무시한다. 대승은. 우리가 육바라밀 닦을 수 있고 우리만이 바라밀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팔천성 반야경 내용이었어요. 지금 설명드린 게. 팔천성 반야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 근데 25,000성은 더 확장됐는데 이 중간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화엄경의 오리지널 버전이 뭐냐면요. 십지경이에요. 십지경. 십지경이 나옵니다. 기원 후 한 1세기경에 십지경이 나온 이후로 팔천성 반야경에는 십지책에도 등장하지 않았고 마음법이 공한 줄만 알면 육바라밀이 이루어진다. 자, 반야를 얻어야만 선정도 지혜가 없으면 마음법이 공한 줄을 모르고 닦는 선정은 선정 바라밀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법이 공한 줄 모르고 베푸는 건 보시바라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음법이 공한 줄을 아니까 육바라밀이 갖춰지게 돼서 훌륭한 보살이 돼서 불태전, 다시는 물러나지 않는 보살이 돼서 성불에 이르렀다 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아라한이 되고 열반에 들어서 끝나는 스토리랑은 전혀 다른 결이 나왔어요. 요게 대승불교의 위대한 주장입니다. 팔천성 반야경. 근데 여기 아직 십지체계도 없었고 마음법이 공한 줄 알면 육바라밀이 나온다 정도의 얘기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기 십지경이 등장해서 정보가 더 들어간 25,000성 반야경은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십지 체계를 주장하면서 25,000성 반야경의 주인공은 일지보살입니다. 8,000성 반야경의 주인공은 일주보살입니다. 왜 일주건 일직건 둘다 불태전이거든요. 불태전은요, 어딘가에 안주해서 물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일주보살은 어디에 안주했죠? 반야바라밀에 지금 안주했죠. 둘다 반야바라밀에서 불태전들인데, 일주보살이 얻은 반야바라밀은 뭐라고요? 법공. 마음법이 공하다. 일지는 뭘 얻었길래 지금 아까 제가 절대적 보리심의 공을 얻었다고 했을까요? 일주가 얻은 법공이 더 심화된 거예요. 법공과 다른 게 아니에요. 법공인데 법공의 극치가 있어요. 그걸 제가 가출구자 써서 구공, 함께구자 써서 구공 이렇게 표현해 드렸습니다. 원래는 공식으로는 구공 이렇게 씁니다. 요건 제가 지은 말이에요. 발음도 똑같고 한자만 살짝 바꿔서 이렇게 쓰시면 좋겠다. 근거는 있습니다. 경전적 근거는 있지만 제가 이제 이거는 만든 말이고 원래는 구공. 왜 함께 구자냐? 아공, 법공을 다 얻었다 그래서 구공 그럼. 아무튼 법공의 극치라는 거예요. 법공의 극치로 한 단계를 더 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공인데 공은 공인데 대승의 공은 간단하게 무조건. 자, 출제되면 이렇게 쓰세요. 대승의 공은 무조건 법공이다. 먼저 이러고 시작하세요. 그런데 법공의 낮은 단계가 우리가 아는 지금 법공이고요. 법공의 높은 단계가 구공. 법공마저도 공해버린 그 공이 있다. 그런데 법공마저도 공해버린 모두가 공해버린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놀랍게도 모두가 비어있으면 거기 사실은 꽉 차있다. 가출구자. 육바라밀의 진리로 꽉 차있다. 그래서 진리가 꽉 차있는 공이 공의 극치고 마음법이 본래 공하다는 차원의 법공은 구공의 기초고 구공은 법공의 극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냥 사실은 한 공인데 공의 더 윗단계, 고차원적인 부분이 있고 저차원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공의 저차원적인 부분을 먼저 깨달은 일주보살이 법공반야를 얻어서 일주보살이 돼서 불태전보살이 되는데 반야바라밀을 얻으면 나머지 육바라밀이 자, 여기서 육바라밀을 해도 되고 오바라밀만 나온다고 해도 되는데요. 육바라밀을 제가 또한 번씩 쓰는 이유는 사실은 요 반야바라밀은 직관입니다. 무분별지. 처음에 여러분이 얻으신 반야바라밀은 많은 분석을 해 가다가 딱 꿰뚫어 보일 때예요. 일체가 진짜 공하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직관이 이 직관의 바탕을 두고 여러분 정견이 생겨요. 마음법은 공하구나라는 주장을 할수 있게 돼요. 재행은 무상하구나. 아공 깨닫듯이 마음법이 공하구나라고 깨닫는 게 정견이면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방편을 쓸 때는 이 정견의 기반을 두고 뭘 해야 돼요? 정사유를 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분별지입니다. 자, 정견도 분별지예요. 분별지인데 무분별지가 처음에 온다고요. 반야바라밀을 선정을 통해서 마음법이 공하다는 걸딱 알아요. 그거를 말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마음법이 공하구나라면 이제 이 말이 전제가 돼가지고 수많은 추론들이 가능하겠죠. 전제가 자명하면 추론도 올바른 추론이면 이 답도 자명합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소크라테스도 죽겠죠. 이 자명한 추론이죠. 그러니까 전제가 거짓이면 추론도 거짓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정견과 정사유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무분별지의 기반을 두고 정견 정사유라는 이 분별지들을 써가지고 보시를 할때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지계를 할때 어떻게 참아야 옳은지, 계율을 어떻게 지켜야 옳은지, 인욕을 어떻게 해야 옳은지, 어떤 식으로 정진해야 옳은지, 선정은 어떻게 드는 게 옳은지 다이 반야가 지도해 줘야 돼요. 그렇죠? 반야가 판단이니까. 어떤 게 자명한지를 얘기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에서 자명, 찜찜을 구별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야바라밀은 이 다섯 가지 바라밀 실천할 때도 세밀한 데까지 다 반야바라밀이 안내해 줘야 돼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에서 방편 나온다고 할때 방편에 오바라밀만 반야랑 구분해서 쓸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육바라밀이 다 굴러가고 있다. 반야가 없이는 보시지계 인욕이 불가능하거든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더라도 반야바라밀의 직관 쪽은 이쪽에 더와 있고 분별 쪽은 보시지게인욕하려면 따져봐야 될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따지느냐? 마음법이 공하니까 지금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걸 줄때 어떻게 줘야겠다 이런 게 계산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마음법이 공하다는 전제, 정견에 기반해서 정사유를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겠다. 보시, 상대방을 이롭게 하되 어떤 마음으로 이롭게 해야겠다. 이게 지금 이 정사유예요, 지금. 마음법이 공하다는 정견에 기반해서 자명한 생각들이 나와줘야 돼요. 딱 어느 수준으로 하는 게 제일 자명하겠다. 이 사람한테는 요 정도 말을 해야겠다. 덕담을 줘야겠다.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물질을 좀 줘야겠다. 이 사람한테는 위로의 말을 좀 보시해야겠다. 그러니까 뭘 보시할지부터 어떻게 할지 다 정해주는 건 뭐예요? 반야가 정해줍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건 반야거든요. 답을 알고 있는 건 반야예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일주보살은 여기까지 알아요. 일주보살은 반야바라밀에서 육바라밀, 오바라밀이 나오더라는 거기까지 알아요. 뭔가 설명이 좀 빠졌죠. 이건 일주보살한테는 맞는 가르침인데, 일지보살은요, 이게 지금 저기 활천성 반야경은 일주일지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불태전보살이라고 나와요. 그게 후대 용어로 보면 일주보살급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깨달은 내용이 반야바라밀을 깨달았고 마음법이 공한 줄 알고 마음법이 공한 줄 알면 육바라밀이 따라서 나온다 정도까지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 25,000성 반야경은 십지경의 영향을 받았는지 일지부터 십지까지 얘기를 하면서 십지까지 가야 된다는 주장을 해요. 그리고 주인공을 초발신 보살이라고 일지보살입니다. 저희 지금 화엄경 초발신 공덕품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초발신 보살이 어느 경지였죠? 일지요. 그래서 일지보살, 초발신 보살을 중심으로 해서 초발신 보살은 육바라밀을 이미 갖추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육바라밀을 왜 갖추느냐? 공 안에 육바라밀이 들어있어서 공이 육바라밀로 인도하니까 육바라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지금 제가 늘 주장하는 구공이죠. 공의 극치에 가면 모두가 공해지면 육바라밀이 선명하다라는 요 주장을 하고 있는 게 25,000성 반야경. 지금 오늘 다룰 마하반야 바라밀경입니다. 이게 분량이 많아서 대품 반야경이라 그래요. 25,000 성 반야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팔천성 반야경을요, 그럼 이거 부정하는 게 아니겠죠. 그 팔천성 반야경은 법공 위주고, 굳이 구분하자면, 다 그냥 법공인데, 좀 그 안에서 또 고차원, 저차원을 나눠보자면, 팔천성 반야경은 좀더 저차원적인 마음법이 공하다. 그리고 마음법이 공한 줄 알아야 육바라밀이 이루어진다. 이거를 소승 성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네들은 소승이 될 수밖에 없다. 대승은 이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세세생생 중생을 이끄는 세간의 리더가 될수 있고 열애가 될수 있다. 알아 안에서 만족하지 마라. 열애가 될수 있다. 그대는. 요걸 주장해 주는 게 대승. 팔천성 반야경의 주장이었고 요거를 흡수해 버려요. 25,000성 안에는 팔천성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흡수하면서 십지체계까지 갖추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 공 안에 육바라밀의 종자가 들어있으니 우린 육바라밀을 안할수 없다라는 주장까지 나가면 이제 일주 가르침에서 일지 가르침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 반야바라밀에서 방편성교 나온다라는 걸 아는 그 법공이 팔천성 반야경의 핵심 가르침, 일주 수준의 가르침이었다면 25,000성 반야경은 절대적 보리심을 깨닫는 여기서 공은 구공이라고 그랬죠. 구공을 깨닫는 경지에 가르침으로 나아간다. 지난 시간 간단히 정리하는데 꽤 썼네요. 죽을 것 같습니다.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칠판 좀싹 지워야 될것 같아서요.